어떤 난 루비시아 하늘섬의 마을 인원 중한 명이지. 내 집은 아주 특별한 열쇠가 하나 숨겨져 있어. 그것 좀 찾아와줘. 특별한 열쇠라니 어떤? 자세한 건 찾아온다면 말해주지. 이건 집 열쇠야. 찾아보도록 해. 루비시아 집 열쇠입니다. 자, 그집 열쇠를 여기 문좀 열어줘 하는데, 자 이걸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자 일단 루비시아 집을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마을에 루비시아 집이 하나가 있어요. 자. 자, 루비스의 집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루비스의 집인데, 자, 여기가 들어가면 나가는 버튼이 없네. 아니? 아니, 내가 이런 실수를 했던가? 야, 나가는 버튼이 없어. 뭐 딱히 상관없어요. 열쇠가 어디 있을까? 잘안 보이는 곳에 있다고 했으니. 아니, 야,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단 말이야? 버튼이 없네. 자, 여기 숫자가 깨져 있습니다. 루비스의 숫자는 왜 깨져 있을까? 자, 제가 정말 더러운 곳에 숨겨놨습니다. 자, 정말 더럽게 숨겨놨죠. 자, 열쇠인데, 자, 이 열쇠를 이용해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자, 루비스 열쇠를 일단 루비스 숨겨뒀던 그 의문의 열쇠를 얻었으니까. 자, 한번 루비스 어떤 인물인지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하늘섬의 세 번째 핵심 인물입니다. 같이 동행하게 될. 자, 이렇게 열어주면. 자. 오! 열리는구만. 이제 설명해주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저 열쇠가 뭔지. 좋아, 약속은 약속이니까. 너희들 그 마녀를 만났었다고 했었지? 분명 화려한 집으로 들어갔을 때 커다란 벽이 너희들을 막았을 거야. 그럼 루비 또, 그래, 나도 들어갔어. 그리고 마녀를 만났지. 이리아. 그래, 그 이리아라는 녀석을 완전히 가지고 놀았어. 빠뜨리고, 벽으로 가두고 미로에 빠뜨리고. 그러던 중에 책한과 열쇠 하나를 발견했지. 한번 읽어볼 텐가? 자, 그러네. 또 책한 건이 루비시 훔친 책한 권입니다. 루비시 훔친 책한 권, 감지의 굴. 손에 닿기만 해도 문이 열리는 신기한 물이 존재하는 굴. 그 물을 만들어낸 것이 이굴 안에 있기에 감지의 굴이라고 불린다. 이 동굴 안에 지저분한 뿌리 같은 게 느려져 있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 매끈한 벽으로 이루어진 건물 하나가 나온다. 그 건물 안에 문들을 대부분 손으로 감지하는 물로 열수 있다. 그 물들을 관리하기 위해 이리아는 항상 점검을 해야만 한다. 또한 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리아이며 재료는 다음과 같다. 마법재료 6개와 살아있는 인간 6명. 마법재료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인간은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험실에 가두어 잡아낸다고 한다. 그 재료로 만들어진 물로 이루어진 건물 안에는 마을의 벽문을 열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한다. 그 장치가 어떤지는 기록되지 않는다. 자, 문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자, 이 마법재료 6개와 인간 2명. 물을 만들기 위해 우리 가뒀나봐. 아마 그렇겠지. 그런데 저 열쇠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집안에다 숨겨뒀더니 날 동굴 안에 가뒀던군. 갇힌 거였군요. 그래 내가 스스로 들어왔을까봐? 열쇠 때문에 가뒀더라. 나도 그게 의문이야. 중요한 열쇠인가봐요. 그렇겠지. 나를 가둬서까지 열쇠를 찾으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란 말이지. 궁금하지 않나? 위험하지 않을까요? 선택은 자유야. 같이 학원에 볼 텐가, 그냥 여기서 지내던가. 가자, 루나. 우리 알아봐야 해. 뭐가 있는지. 알았어. 좋은 결정이다. 뭐가 있을지 모르니 조심해야 해. 자, 루비과 함께 비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뭐야, 저건? 징그럽군. 덮치진 않겠지? 동굴에 뻗은 줄기 같은데? 아, 그러지도. 위에 뭔가 있어. 내가 확인해 볼게. 자, 올라가 봅시다. 자, 올라가면서 확인해 보면 뭔가 있어요. 자, 물? 뭐랄까, 따뜻한데? 자, 물이 있고 뭔가 따뜻하다는 느낌이 있죠. 자, 따뜻하다는 건 저기 물이 만져봤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해. 이상하다뇨? 겨우 의미 없이 저런 건 숨기려고 열쇠를 찾았던 건가? 조금 더 조사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자. 응? 설마 잠겨 있겠어? 확인해볼게요. 잠겨 있어요. 이런, 큰일이군. 길은 여기밖에 없어 보이는데 말이지. 뭔가 방법이... 에? 에? 분명 잠겨 있었는데... 아니야, 스스로 열렸어. 들어오라고 안내하는 것 같군. 그럼 거기에 막 대응해줘야지. 잠깐, 함정일지도! 가자, 앞으로! 전혀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지. 자, 의문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있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할지도. 그럼 그 문은 대체 누가 열어줬다는 거야? 옆방이랑 비슷한데? 네, 옆방이라면 여길 말하는 겁니다. 막 미궁에 빠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 벌써 걸려서 들었을지로. 뭘? 자, 또 닫혀있어. 다시 열어주진 않을라나? 이번엔 아닌 것 같네요. 이번엔 진짜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건가. 자, 괜찮습니다. 아까 책에서 보신 것 같이 물을 만지면 네, 문이 열린다고 했었는데 저는 레버를 이용해서 물을 만지는 신용을 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벽이 열리는데 안 빠지게 조심해요. 진짜 솔직히 방금 제가 빠질 뻔했어요. 뭐야, 어떻게 한 거야? 루나, 뭐 건드렸어? 아니, 난 물을 만진 것밖에는. 이봐, 물장난 할 때가. 물에, 문이 물에 반응했다? 혹시. 자, 열리는 건 여기뿐입니다. 자, 여기도 만져줍니다. 역시 처음에 문은 스스로 열린 게 아니었어. 스스로 열린 게 아니었니? 그럼 누가 열어준 건데? 제가 연 거예요. 응? 문은 특수한 물에 반응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상한 물체의 정상에는 따뜻한 물을 제가 만졌고, 두 번째 문은 누나가 물을 만지자 열렸어요. 확실히 그렇군. 그럼 물이 열쇠가 된다는 거군. 문제는 다른 문은 왜 전부 얼어있냐는 건데, 그거야 조사해보면 알겠지. 자, 무슨 이상한 게 있죠? 이건 나무 같은 걸까나? 색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색이라. 자, 이거를 당겨주고. 자, 연두색이었죠? 자, 이렇게 색깔별로 다 있는데, 자, 연두색 한번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여기 불이 켜졌죠? 자, 그동안 저는 잠깐 다른 거 일을 잠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봅시다. 좋아. 좋지. 안 녹냐? 저 왜 안 녹죠? 좋지. 자, 좋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이런 추리 부금들이었어요. 야, 안 녹냐? 야, 녹아! 얘마! 자, 언젠가 기다리면 녹습니다. 언젠간 녹습니다. 기다려봅니다. 자, 근성을 가지고 진짜 도인이가 안 되는 거였어. 녹아! 녹으라고! 야마! 언젠간 녹습니다. 언젠간 녹습니다. 녹아! 녹으란 말이야! 야! 됐다, 녹았다. 와, 좋아. 색깔별로 스위치를 맞춰야 하는 건가? 관리실 같은 곳인가 봐. 관리실. 만약 저 방이 모든 문을 열 수 있다면 꽤나 쉬워질지도. 문제는 사용할 스위치가 없다는 건데. 자, 여기 스위치가 하나 더 있죠. 여기 하나가 있어! 하나. 분명히 있어야 할 스위치를 4개였는데 말이지. 일단 빨간 방은 열 수 있다는 말인데. 자, 일단 빨간 방을 열어보도록 합시다. 사실상 네, 빨간 방 열어보도록 합시다.
자, 빨간 방을 열었고요. 다른 방은 해봤자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 빨간 방을 열고 자, 다시 찾아갑니다. 자, 여기서 뭐야? 더 이상 문이 없잖아. 역시 스위치 한 개로는 무리였나. 스위치가 있을 만한 곳은 더 없었는데. 저기 혹시 옆에 물건들 문에 방어하는 그 문 아니야? 자, 이 모르들 말하는 겁니다. 어? 잠깐만 루나, 우리가 아직 어떤 문을 못 열었지? 아마 노란 방이랑 우리가 봤던 뿌리 색이랑 비슷한 색의 방이었어. 자, 뭔가 말이 어렵죠? 뿌리! 그거다! 오, 뭔가 알아냈나? 문은 물에 반응해요. 이번에는 반대로 물에 문을 반응시키는 거예요. 흠, 보면 그 커다란 물체 위에 물이 있었다고 했었던가? 시도해볼 가치가 있겠군. 여기 문 조각 있어. 저걸로 해보자. 자, 이 문 조각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스토리를 잘 읽어보면 돼요. 그 뿌리 위에 물, 그 나무 같은 게 있었죠. 그 뿌리 위에 이 문 조각을 네, 설치하거나 버리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게 있죠. 자, 이 뿌리 모양의 그겁니다. 잘 외워두셔야 돼요, 이런 거. 가줍니다.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헛자. 자, 여기 위로 올라가서 자, 설치하셔도 되고 뿌리셔도 됩니다. 자, 다 되게끔 해놨어요. 설치해도 되고 뿌려도 됩니다. 설치해도 되고 뿌려도 됩니다. 그러면 모루가 여기 안으로 흡수됐죠. 자, 물이 물에 반응한 겁니다. 자, 갑니다. 자, 그러면 그 뿌리 쪽에 불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음이 녹겠죠, 거기서. 그럼 이제 레버를 당기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벌써 녹았네요.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자, 신중해. 오, 열렸구만. 역시 저 거대한 물체는 문을 열기 위한 장치였어. 줄이가 딱딱 맞아 떨어지다니 대단한데? 저도 솔직히 놀랐지만 그러고 보니 이름을 안 물어봤군. 아, 잭이에요. 이쪽은 루나. 그래, 잭 루나. 앞으로 조금 더 힘내보자고. 이번에 하늘색 방인가? 빨간 방 스위치로 옮기면 되겠지? 그렇게 해보자. 자, 뭐, 아까 하늘색 방 빨간 방 스위치를 옮겨줍니다. 자, 갑시다. 자, 여기에 있었던 빨간 방을 이용했던 스위치 자기가 설치한 걸 부술 수 있었죠. 자, 여기를 하늘섬이 아니라 하늘색의 양털 쪽에 스위치를 당겨줍니다. 가자. 순조로운 진행이야. 잭은 아주 똑똑하지. 자, 여기입니다. 분홍방, 이거 큰일이군. 하늘색 방 스위치를 분홍방으로 옮기면 되지 않아? 그럼 하늘색 방이 닫혀서 이 방을 못 들어오게 돼. 자, 이 말이 자, 분홍방을 열면은 여기가 닫히기 때문에 자, 아, 그럼 저걸 이용하는 건 어때? 노랑방. 자, 노랑방이 있죠, 여기. 자, 이걸 이용해주면 자, 노랑방의 얼음이 녹겠죠, 그럼. 자, 이것도 기다려야 하나. 녹아 녹아. 좋았어 좋았어. 아, 나의 입김은 완벽했다. 참고방이군. 뭔가 필요한 물건이 있을지도. 완벽합니다. 자, 이걸로 이제 분홍방까지 열어주면 완벽해진다는 겁니다. 자, 분홍방까지 열어주고 쭉쭉 가줍니다. 자, 분홍방까지 열었으니까 자, 갑시다. 자, 여기죠. 자, 여기가 열려있을 겁니다, 분홍방. 자, 여기입니다. 오, 뭔가 심상치 않은 장치로구만. 돌? 루나,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자, 이 돌, 자갈, 자갈, 자갈도 돌이에요, 님들아. 어? 자갈, 이거 자갈인데 하지 말고 자갈도 돌입니다, 님들아. 응? 글쎄, 분명 있었어. 마을에 돌로 된 커다란 문. 마을길에 한번 봤던 것 같기도 한데 이 장치, 그 문을 여는 장치일 수도 있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로군. 이 장치가 맞다면 확실히. 자, 자, 작동했습니다. 자, 그리고 쭉 가주면 뭔가 터졌는데? 잘못 건드린 건 아니겠지? 뭔가 열렸어. 저 호수 확실해. 우리가 처음 떨어졌던 그 호수야. 마을로 편하게 갈 수 있겠어. 가서 확인해보자, 문이 열렸는지. 자, 확실히 있었습니다, 커다란 문.